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수업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HSK도 있고 뭐 초급 회화, 기초 회화, 문화중국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좀 더 색다른 수업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원하는 수업을. 근데 어떤 게 좀 적합할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드라마 중국어도 하고 싶고요. 중국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문법과 단어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좀 더 재밌게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래 중국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도 잘 아는 천밀밀 노래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수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고민이 많아요. 원래 이 시간도 다른 수업이 있어야 되는데 수강생이 이 시간대 모이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다른 강의를 좀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놀면 뭐해, 뭐라도 하나 해야지. 일단 자리를 좀 옮겼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노래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어 노래를 좋아하고 많이 듣고 그렇게 공부도 해왔거든요. 그 노래의 가사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도 저는 좋은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 중국어도 좀 재밌게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제가 그 천밀밀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불러볼 테니까 너무 웃지는 마시고. 근데 그거 아시죠?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쭉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막 중간중간 끊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손머리 위로. 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노래너무좋지않아요진짜제가어렸을때도되게좋아했는데이마카오에서도이게자주울리니까자주듣게되더라고요방금전에저랑같이부른분은중국의이제대스타죠펑티머와함께노래를불러봤습니다어떻게보면듀엣이라고할수있죠 nope. 아근데그거아세요제가마카오에있었잖아요마카오에바로인접한곳이어디예요주에잖아요광동성의주에이펑치모가주에서학교를나왔어요대학교를그래서막행사같은데있으면주에로자주간대요그래서저도그때아무튼그런일이있었는데펑치모하니까또다른노래가생각이나네요저도이건불러본적이없어요따로소름돋아가지고고양이송있잖아요고양이송막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그거한동안진짜유행했었는데그거한번불러볼까요 nope. 웃지마세요아이고왜이렇게뭐야바로시작해버리네我们一起学马叫，一起喵喵喵喵喵，在你的面前撒个娇，你就喵喵喵喵喵，我的心脏砰砰跳，每天都需要你的拥抱，珍惜在一起的每分每秒，你对我多重要，我想你比我更知道。제가부른다고해놓고펑티모가다불러버렸네요 방금월량대표아적심도들으셨겠지만가사내용이되게좋아요되게아름답기도하고그리고펑티모노래고양이송같은경우에도되게진짜초급분들도다하실수있어요노래가사만좀배우면솔직히다할수있는데노래가빠른데제가처음이기때문에좀잘못따라한부분이있어요아무튼좀재밌게이렇게배울수있는데여러분생각은어떠세요너무좀어려울것같나요아니면좀도움이크게안될것같나요한번여러분들께피드백을한번듣고싶어가지고말해보는거예요자그러면다시저쪽으로가볼게요진짜고민이좀많아요이학원을어떻게해야좀더잘키울수있을지학원생을어떻게더많이모을수있을지이런저런고민을좀많이하고있어요지금또이런영상을찍는이유가뭐제브이로그도찍고여러분들과소통도하고싶지만또학원생도모고싶은거는솔직한심정이에요자아여기주변맛집도좀알고싶은데너무안타까운게웬만하면그맛집적혀있는데가2인분이상이에요2인분이상중요한게친구가없어
응, 여기 3번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같이 뭐 놀 사람도 없고 진짜 슬픕니다, 슬퍼. 그래도 한번 이겨내고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 운명이고 제가 결정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과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알죠? 안 누르면 고양이송 또 불러버릴 거예요. 냠냠냠냠냠 무서워라. 아,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